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지금 택배가 와 있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엑스플랜트에 특가로 굉장히 할인을 해주는 화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 전에 시켰는데 연휴가 끼고 이러니까 오늘 도착했네요. 예, 같이 한번 화분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을부터 창의 계절이죠. 예, 창도 이제 또몇개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창 심을 화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창 심을 화분은 적당한 가격이 없고 그런데 보던 중에 요 아이들을 발견했답니다. 한번 볼게요. 예, 밑에 내려놓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영수증도 표시가 없네요. 예, 그냥 보여드릴게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예쁘죠? 제가 왜이 화분을 선택했나 하면은 저한테 요 화분이 있어요. 예, 예전에 여기서 구매한 거는 아닌데 제가 구매를 거기 자주 하던 거기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요 화분을 예전에는 12,000원, 예. 12,000원, 11,000원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원래 가격은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었는데 6,500원이요. 예. 특가로 예, 6,500원이 돼 있더라고요. 괜찮죠? 사이즈도 괜찮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또뭐 한번 제가 드렸던 화분이라 제가 사이즈도 알고, 그리고, 예, 재질 같은 거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얼른 찜해서, 예, 요렇게. 괜찮죠? 예. 그리고, 요렇게 엑스플랜트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할인을 많이 하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잘 검색하셔서 구입하시면은 예,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 화분도 예, 이집 예, 화분 똑같은 모양이죠. 예, 높이가 조금 더 높죠. 예, 그 대신 위에 가로는 조금 작고, 근데 요 화분도 나름 예쁘죠? 제가 요렇게 조황빛 요런 화분을 좋아한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요. 예. 근데 요 화분이 나온 지 조금 몇년 되는 화분이죠? 제가, 구입한 지 2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신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요래 특가로 이렇게 할인해서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유행이 지나도 화분 예쁜 거는 뭐 괜찮죠? 예. 요렇게. 예. 요 화분도 6,500원. 똑같아요. 예, 원래는 12,000원 적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요 화분이 굉장히 크네요.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 예.
색상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아, 이 화분이 저는 사이즈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네요. 그런데 이 군생 많이 달린 아이 이렇게 심고 그렇게 하면 예쁘겠어요. 예, 사이즈가 크니까 괜찮네. 요게 5,000원이요. 예. 5,000원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5,000원. 요거를 이 곤색, 예, 청색, 청색 또 조황색 여러 개 있었는데 일단은 요 제가 요 아이는 사이즈를 적여 센치로 나타나 있었지만 정확하게 요런 느낌인지 잘 몰라갖고 일단 한 개만 구입해 봤거든요. 예, 예쁘네요. 굉장히 크고. 예, 창을 심어도 괜찮겠네요. 예, 5,000원. 괜찮죠? 예. 색상이 너무 예뻐요. 예. 그리고 5,000원. 그리고. 사실은 요 화분을 보고 제가 곧 특가하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예. 예쁘죠? 예. 요 아이를 제가 얼마 주고 구입했나? 높이도 굉장히 커요. 예. 크고, 예, 넓이도 크고, 요런 아이들은, 녹기란, 이렇게, 무거운 아이, 축 처지는 아이죠. 예, 그런 아이, 축 처지는 아이 심어도 되고, 또,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축 처지는 아이, 예, 그런 아이 심으면 괜찮아요. 예, 저희 집에 있는 옥연 있죠. 옥연도 좀 무거운 아이, 이렇게 처지죠. 그런 아이 심어도 괜찮고. 예. 근데 요 아이를, 당장 제가 요 아이는, 심을 아이는 지금 없는데, 왜 했나 하면은, 요 아이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 진짜 괜찮죠? 예. 그리고 요 재질도 이 다육이한테 참 좋은 이 흙인 것 같아요. 요런 화분이 다육이가 참잘 크는 화분이에요. 예. 그리고 꽃조각도 요렇게. 예쁘죠? 요 꽃조각 때문에 제가 장바 요 장미꽃 예요 진한 분홍색이 처음에 한 5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개를 다 장바구니에 담아 놨었거든요. 그런데 추석 전에 또 언제 한번 들어가니까 제일 예쁜 아이 2개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거 마저 뺏기겠다 싶어서 추석 전에 얼른 결제를 하고, 예, 요렇게. 요 조각, 요 예쁜 아이가, 제일 예쁜 아이 2개를, 누가, 벌써, 결제를 해서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아이 다 뺏기겠다 싶어서 제가 추석 전에 결제를 했답니다. 요 아이가 정상 가격은 25,000원 적혔었어요. 25,000원인데 12,000원. 괜찮죠? 그래서 제가 한요 조각 화분 6개, 7개를 일단은 제가 장바구니 담아 놨었는데 제일 예쁜 아이 2개가 빠지고 그래서 제가 겨우 3개를 제가 얼른 찜해서 사실은 요 진한 분홍색으로 다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2개가 빠지는 바람에 요 진한 색은 한 개밖에 못 건지고 그 대신 분홍색, 연한 분홍색으로 요렇게 2개를 더 했답니다. 예. 연한 분홍색도 나름 괜찮죠? 예. 진한 분홍색이 요렇게 장미꽃이 5개 정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분홍색도 예쁘네요. 예, 사이즈도 또더 크네요. 괜찮네요. 예. 요 아이도 12,000원이요. 예. 다 25,000원 정상 가격인데, 요렇게 특가로 요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요 장미꽃이 이렇게 예쁘죠? 요 다섯 송이 있죠? 요 진한 분홍색 요 아이가 다섯 개 정도 있었는데, 그 아이가, 판매되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그래서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요렇게 엑스플랜트에 특가, 뭐, 할인, 요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예, 요렇게, 요 아이도 괜찮죠? 예, 분홍색. 분홍색이 조금 사이즈가 크네요. 예. 괜찮나요? 진한 색이 예쁜가요? 분홍색도 나름 실제로 실물로 받아보니까 분홍색이 더 예쁩니다. 예. 진한색, 요 아이, 진짜 예쁜 아이 두 개가, 예, 데리고 가고 없고, 예. 괜찮죠? 예. 원 정상가는 25,000원인데, 예, 요렇게 12,000원에 요렇게 판매를 하느냐. 요렇게, 예. 세 개, 요렇게 여섯 개. 요렇게 긴 화분은 또 요렇게 심는 그런 아이가 있죠. 옥연 같은 거또뭐 녹기란도 축 이래 오래 먹은 아이는 축 처지고 또 내려오는 아이가 저는 이 내려오는 아이가 잘 없는데 예 그런 아이를 또어이 화분이 있으니까 예 그런 아이를 또 검색해서 한번 키워봐야 되겠네요. 예. 괜찮죠. 요 조각 장미꽃이 너무 예뻐요. 그죠? 예, 사이즈도 크고, 이런 화분을 요 12,000원에 구입하는 게, 예, 쉽지 않거든요. 지금, 꽃이 좀덜 예쁜 아이가 몇개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어디서 샀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요 화분도 괜찮죠? 제가 좋아하는, 예, 주황색빛. 6,500원. 요 아이도 6,500원. 요 아이가, 예, 받아보니까 훨씬 좋으네요. 예.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요렇게 추석 전에 요 아이들 뺏길까봐 주문해 놓고 연휴가 끼어서 오늘 택배가 금방 도착했네요. 예, 도착하자마자 이웃님들한테 이제 언박싱 하면서 같이 또 풀어보려고 저번에 다육이 언박싱 하면서 보여드리고 하니까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화분 언박싱을 이렇게 이웃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예, 이렇게 해보았답니다. 괜찮죠? 예쁘죠?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